대구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경북에선 경산의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규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제한할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에 불법 쓰레기를 매립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동에도 8,500여 톤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얼마 전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대구는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는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6.56%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상폭이 큽니다. 몰리는 투자 수요와 재건축, 재개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중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성구 14.11%, 중구 11.84% 올랐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동구는 1.95%, 달성구는 1.7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도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약 23억 원으로 1년 새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수성구만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수성구가 13.82%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달성군이 5.39%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걸까? 국토부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세가 9억에서 12억 원 사이인 대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는 2018년 5억 9,300만 원에서 올해 6억 8,400만 원으로 1년 새 약 9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33만 8천 원을 더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이제 고가 아파트의 비중도 늘어나고 공시가격 자체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집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세부담까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이번에 어떤 공시가 현실화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게 오른 대구 지역 공시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집값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산은 잇따른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빈집 역시 크게 늘고 있어서 집값이 언제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공시한 경북의 올해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8,800여만 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역시 지난 1년 동안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전년보다 상승률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산은 단독 다가구 주택값이 작년보다 4.93% 오르면서 경북 평균 상승률을 앞섰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와 가깝고 지하철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된 게 집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산과 대구,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낸 것도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영 지역에 또 특히 대학생들 그 통학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교통이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요. 다른 어떤 지방에 간다든지 했을 때 경산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반반입니다. 집까지는 입장에서는 안 좋겠나 좋고 없는 사람은 또 힘들고 집 사기가 어렵잖아. 경산 집값 역시 몇 년 안에 하향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하향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세대수만 4천여 가구, 대임지구에는 만 세대가 넘게 동지를 틀 예정입니다.
공급과잉으로 빈집이 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구의 재개발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이 쏠려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이고요. 기존의 아파트까지 하락을 유도하는 효과를. 개발 붐과 함께 호재를 맞은 경산의 부동산 시장. 불 꺼진 집 증가로 훈풍이 언제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주는 신규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제한할 정도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25%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997세대로 외동의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4,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강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분양률이 1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 단지는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공급 물량 과다로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안 되는데 분양이 한꺼번에 한 3, 4년 내에 많이 몰려서 분양가보다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 떨어진 게 대부분이에요. 경주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는 요 뭐 최근에 상당히 그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여 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경주시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는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공항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역 발전의 변곡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겹치는 두 곳.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3월 국방부가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한 후 대구시와 이전 사업비 산정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1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최종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오는 2027년까지 15.3제곱킬로미터, 현 대구공항의 2.3배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8일 오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공항 건설, 추진지원 등 4개 본부가 꾸려지고 군공항 전문가, 항공사 임원,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구, 경북 통틀어서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 되리라 믿고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만 8조 원, 공항 배후 개발까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권의 기업들이 어떤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신공항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기를 최첨단 공항 도시로의 변모라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에 땅을 빌리거나 사서 불법 쓰레기를 매립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안동시에도 8,50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 함께 보시죠.
상기슭을 따라가다 보니 빈 공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쓰레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대부분 폐합성 수지와 건설 폐기물입니다. 쓰레기가 매립된 전체 면적은 1,300여 평, 축구장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약 8,500여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보시면 폐전선, 케이블 타이, 그리고 비닐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샤워기도 있고, 바로 옆에는 너무 깊게 묻혀 있어서 잘 빠지지가 않아서 형체를 알 수 없는 폐비닐도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밟는 곳곳마다 폐기물이 떨어져 있고요. 악취도 좀 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금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폐기물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서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생긴 금입니다. 쓰레기 매립 사실은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터를 빌리거나 산 뒤 폐기물 3만 2천여 톤을 매립했습니다. 이들은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시세보다 절반 정도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해줘 부당이득 48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하천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 상태가 맑습니다. 그 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물길이 막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보시면 물이 다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 색깔이 앞서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회색 침전물이 가득하고 악취가 심합니다. 나뭇가지로 뒤집어 보니 검정색 물질이 묻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낙동강 본류나 아니면 지류로 들어갔을 때는 낙동강을 오염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인근 주민들은 농사 걱정이 앞섭니다. 물이요, 너무나 이게요, 충해가지고 이불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조치를 해도 해야지요. 이래도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는데 그 이불 가지고 왜 이게 공석을 피어내리게 그래.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그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안동시에서도 최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행정 절차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의자한테 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그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사법 고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 비용이 약 20에서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다 책임 시비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져도 이후 행위자도 땅 주인도 행정 당국도 막대한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폐기물인데 그냥 합성 수지 폐기물뿐만 아니라 슬러지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어떤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산에 이어 불법 쓰레기 매립.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곳은 안동 외에도 원주, 포항, 청주 등 모두 7개 지역입니다. 폐기물이 언제 치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걱정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팔공산에 가면 정상인 비로봉을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개의 거대한 철탑들이 마치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이 철탑들을 정비해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대표 명산 팔공산.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팔공산 정상을 거대한 철탑 9개가 점령했습니다.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비로봉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기대하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철탑들이 팔공산의 멋진 풍경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봐도 이거보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멀리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철탑은 방송통신사의 중계소나 송신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용이 중단돼 방치된 철탑과 콘크리트 건물도 보입니다. 다른 곳에 있어도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을 방치한 것은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대구시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 남산과 충북 속리산의 철탑도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광주 무등산도 철탑 이전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방안과 그다음에 무등산에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하는 어떤 그런 방안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합의는 돼 있는 것 같고. 팔공산 철탑 문제, 오랜 침묵을 깨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포항 강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은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단층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원리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포항에 두 곳이나 있는데 가동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제철소와 400여 미터 떨어진 해상에 석유 시추선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 포항 강진이 일어난 뒤 가동이 중단된 이산화탄소 해상 저장시설입니다. 화석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로 만든 뒤 압력을 가해 땅 밑 800m 아래 안반층에 저장하는 기술로 포항 강진이 일어나기 1년 전 100톤 정도가 시험 주입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도로 지난 2013년 국내 첫 연구가 시작됐는데 수행기관에는 지질자원연구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시 장기면에 있는 육상저장시설은 이보다 앞선 2012년부터 추진해 2016년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문제의 넥스지오가 굴착을 맡았지만 시험 주입 전 가동을 멈췄습니다. 깊은 땅 속에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는 지열발전과 유사한 원리인 탓에 주민들은 마을에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하죠. 아예 안 그래도 저쪽에서도 진이 났다 한데 여기도 뭐 몇 킬로를 떨니 뭐 어떤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불안스럽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특히 포항은 외부 영향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지층 구조여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포항시도 완전 폐쇄와 원상 복구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외국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은 지진이라든가 환경성, 수질, 대기 오염 또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불식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열 발전과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전 설명조차 없었던 사업에 신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지열발전과 원리면에서 비슷하다면 수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연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밀양 얼음골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구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된 밀양 얼음골. 연일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바위 틈 속을 채웠습니다. 곳곳엔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고드름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얼음골 결빙지의 온도는 0도. 일대는 마치 거대한 냉장고 문을 연 듯합니다. 자연의 신기한 현상에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길래 저한테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두꺼운 이제 그 등산복은 벗어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왔는데 오니까 이제 추워갖고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그래서 자꾸 와보게 되더라고요.
얼음이 고드름처럼 딱딱하게 얼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여름인데 얼음이 얼어져 있어서 신기했어요. 얼음골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돌기 시작하는 4월부터 고드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더울수록 냉기가 많아져 절정에 이른다는 얼음골의 고드름. 반면 겨울에는 바위 틈에서 15도 안팎의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와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얼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이곳 위치가 정복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이 바위 틈 속에 냉각되어 있던 찬 공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고 시원합니다. 얼음골 주변은 호박소와 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한데 어우러져 영남알프스로 불립니다. 더위를 식히려 매년 밀양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만 3만여 명.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밀양 얼음골은 오히려 무더위가 반갑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 안동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동 9곳의 명소를 선정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힐링 명소 안동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움터 마을, 1976년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에 처한 고택 7채를 옮겨 지은 곳입니다. 한자를 통해 예절과 인성을 익히고 정신문화를 수련할 수 있는 한자 마을입니다. 안동댐과 안동민속박물관, 고택을 활용한 구름의 리조트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심을 떠나서 아주 힐링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요. 주변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희는 아침에도 이제 안동댐 조깅 갔다 왔는데 너무 상쾌하게 좋네요. 이현아, 좋아요? 안동시가 5월 한 달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안동의 대표적 힐링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하회마을, 봉정사, 월영교, 안동민속박물관과 예움터마을, 농암종택 등 모두 9곳입니다. 안동 구경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이 운영됩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국화차 체험과 전통 체험, 장터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봉정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여왕사진전, 고택음악회 등 행사가 이어지고 오는 14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로 왕자가 안동을 방문합니다. 고즈넉하고 되게 차분하면서도 근데 또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되게 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가정의 달,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나섭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8.9%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 시내버스 1,598대 가운데 1,299대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기술 발전을 이끌 한국물기술인증원이 6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둥지를 틉니다. 최근까지 대구와 인천, 광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는데 환경부는 물기업 분포와 향후 기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구를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으로 물산업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 검증을 담당하고 물기업 교육, 홍보,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제명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두 의원은 현직이 아닌 전직 군의원 신분으로 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두 의원은 지난 3월 29일과 4월 2일 의원 제명 결의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잇따라 냈습니다. 고대와 근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박물관이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풍천면 가곡리 옛 풍서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설 역사문화박물관에는 고문서류, 각종 민속자료, 근현대 자료 등 만여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대동운 부근옥과 1300년대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배자 예부운략,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시한 초등교재 등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전통문화와 역사적 소재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되는 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타 지역의 기업은 도내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주시는 재원 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황성공원 사유지 10만 제곱미터가 LH공사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매입 후 5년 이내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로 경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LH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 전시회가 영천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순회하는 이번 전시는 작품에 담긴 사람을 주제로 회화와 판화, 사진, 영상작품 등 34점이 선보입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일상 속의 사람들을, 이 전시실에서는 상상 속의 사람들과 시대 속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수명, 손일봉 등 작고 작가부터 30, 40대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을 텐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2만 6,900명.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3만 900명. 8.6%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0.98명입니다.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입니다. 2017년에는 1.05명이었는데 0.07명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기는 1명, 인천은 1.01명인데 전국 평균인 0.9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순위로 보면 중하위입니다. 연령대별 출산율도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 91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명, 20대 후반이 41명 순인데요.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습니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17년과 비교해 6.9명이 줄었는데요. 14%가 감소한 셈입니다. 이렇게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2017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만 35세 이상인 산모도 31.8%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3년 동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15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현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염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살인진드기라는 말까지 있는데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구급 현장의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시험을 앞둔 소방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뭐 저거라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은 드는데 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버티면 딴 것도 못 해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만 5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전 저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유연성 연습할 때도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셋, 둘, 하나,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박천호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서 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전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방접종비가 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 미리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올해 병원을 찾은 전국 A형 감염 환자 수는 모두 3,900여 명. 전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지만 6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두 번 맞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싼 접종비. A형 감염이 국가 필수 접종이 아닌 데다 백신이 워낙 고가다 보니 접종을 해주는 보건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A형은 예, 좀 약값도 비싸고 아직까지 이게 법정 전염 급병 1군이지만 지자체에서 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이런 이제 그것까지는 일반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접종비는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신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A형 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SNS 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방 접종으로 미리. 특히 접종 의무 세대가 아닌 30대와 40대는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통 6세 미만에서는 70%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지고 간 부전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시는 분들은 면역 항체 보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감기 몸살인 듯 조용히 찾아오는 A형 감염. 때 아닌 전염병 확산에 전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남아있던 영천 야사지구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중단된 이번 사업이 재개되면서 영천시 야사동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인가 후 개발이 중단된 영천 야사지구입니다. 전체 면적은 25만여 제곱미터로 반경 500m 안에 관공서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이 있는 요지입니다. 2006년 4월 시공사의 부도로 개발이 중단된 후 조합원 300여 명이 유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곳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시공사의 부도와 파산으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된 채 도심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4월 시행 대행사가 유치권 30억 원을 납부하면서 공사 중지 13년 만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고 설계 변경 등의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유치권이 그 올 4월 달에 이제 해결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고 이제 지금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면은 공사를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정도에 이제 공사를 이제 재착공하면은 내년 말 2020년 12월이나 뭐
21년 6월 정도. 시공사의 부도와 회생관리, 파산 등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출발점에 선 영천 야사지구 개발 사업.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진흥센터 등도 야사지구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의 대표 브랜드는 사과입니다. 최근 청송사과에 단물이 빠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송사과 유통공사의 부실 경영 논란이 일면서 농가의 신뢰를 잃고 누적 적자로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청송의 사과 생산량은 6만 2천 톤. 이 중 청송사과 유통공사를 거쳐간 사과는 3,700톤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합니다. 설립 첫 해인 2014년 생산량의 10%인 4,600톤을 처리하며 약 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는 6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청송사과 유통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청송군 예산 81.2%, 민간인 투자 18.8%의 지분으로 설립됐습니다. 월 평균 2억 8천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현재 총 자본금은 22억 2천만 원으로 이대로 가면 올해 10억 내외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유통공사 경영상의 문제로 농가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에 대한 뭐 신뢰라든지 뭐 그런 거, 일단 상품 관리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원물, 당초에 원물을 확보할 때, 그러니까 좋은 이제 사과를 원물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14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전 사과유통공사 사장의 횡령 등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400여 농가가 납품했지만 지금은 250여 농가로 줄었습니다. 너무 안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이거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제 그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품질화하고 했던 농장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난 부분들이 있어요. 청송군은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강력한 만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가운데 공사는 5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신뢰 상실, 부실 경영 논란이 일면서 3,600톤의 청송사과는 유통공사의 창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8일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인권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동시가 공중화장실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했으며 탈춤공원과 낙동강변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 읍면동 공중화장실 497개소 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학예 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일할 대학생 직무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 현재 만 29세 미만으로 경북도 내 대학 재학, 휴학, 졸업생이나 부모 또는 신청자가 도내에서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